자,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네, 두 틀딱들과 함께하는 특딸이요? 네, 특딸 틀딱. 네, 두 틀과 함께하는 이상형 월드컵. 참나. 야, 맛을 몰라. 그래. 맛을 아직까지 혀가 안 익어서 그래. 아니, 여론에 네. 좀 동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론이 답이 아닙니다. 자, 여론이 답이 아니기도 하지만 여론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 이스타TV가 10대, 20대 애들이 많이 봐요. 근데 아직 그분들의 혀가 안 익었어요. 예, 네, 아직 맛을 몰라, 진정한 맛. 근데 그걸 아는 게 이제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이 통칭하는 그 진정한 맛은 사실은 진정한 맛이 아닌 거죠. 틀에 갇히고 싶냐? 어디 틀이요? 뭐 밖에 있나요, 혹시? 네. 네. 조현이랑 저는 약간 다르긴 근데 합니다. 근데 지랄하고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어요. 토랑국에 여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같이 간다고. 솔직히 토랑국 개선 넘었지. 씨발 진짜 치킨 월드컵? 이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치킨 저랑 조현이 존나 틀입니다. 나 요즘 나오는 프링클 이런 거 존나 싫어. 자, 일단 하게 되셔서 말씀드리고 갈게요. 페리카노 1등입니다. 페리카노는 개 인정이지. 솔직히 네. 인정 아닙니까?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좀 비슷합니다. 나 약간 시장 통닭 좋아한단 말이야. 나 멕시칸 이런 거. 아, 진짜 처갓집이랑 네. 동키치킨 이런 거 좋아해. 일단 가봅시다. 네. 네. 이거는 처갓집 슈프림 양념이죠. 처갓집 슈프림 양념이 처갓집 중 최강자라고 불리는 것 중에 네, 하나입니다. 처갓집의 아, 진짜? 예. 처갓집의 얼굴 같은 그런 메인이에요. 요즘 들어서 이게 메인이 됐어요. 처갓집 그냥 양념이 아니고 네. 사실 처갓집 하면 양념치킨이 제일 맛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슈프림 양념이 메인인데 저는 가마로닭강 좀 좋아해요. 근데 찾아먹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가끔 찾아먹을 때 있죠. 이거는 인정이죠. 그래. 딱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치킨 하면 물론 이제 강정도 먹기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뜯고 이런 맛도 있어야 되는 거지. 형은 순살 별로 안 좋아해. 안 그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그래, 게 있어야 그래. 돼. 네. 이거는 이거야. 저같이 물어가시죠. 난 그 심포닭강정을 안 먹어봤다. 난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그 만석닭강정 이런 거. 근데, 먹어봤어요. 근데 응. 나는 먹어봤어. 나는 닭강정은 모르겠어. 나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 맛인 것 같아요. 내 체감상. 자 옛날 통닭 저기 이제 시장 가면 파는 그 옛날 통닭이죠. 야 이게 진짜 나는 사실 이게 결승이거든요. 그래? 왜냐면 내가 KFC 치킨을 진짜 좋아합니다. KFC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치르치르도 있고 그다음에 뭐 크리스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KFC 오리지널 치킨을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옛날 통닭이야. 이거는 못 이깁니다. 옛날 통닭이죠. 네. 옛날 통닭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자, KFC야도 나는 KFC인데? KFC 뭐 어떤 거? 많이 있잖아 종류가. 그러니까 오지네? 그 대표적 버킷에 담아주는 그 근데 버킷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KFC 요즘에 또 오리지널로 블랙라벨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냥 오리지널을 좋아하는데 근데 약간 어우, 이거는 제 추억 보정도 살짝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후추만 많이 나고 네, 그 저 스페인 살 때 치킨이 없잖아요. 근데 치킨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선택지가 KFC밖에 여기지. 없어. 그래서 그때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계속 나가지고 옛날 통닭의 어떤 하이라이트는 저게 통째로 튀겨져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목장갑에다가 비닐 장갑을 끼우고 네. 손으로 뜨거운 걸 이렇게 쫙 가르죠. 아~ 이렇게 확 나오면서 아~ 아~ 네. 그거거든.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게 뭐냐. 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양배추에다가 케찹 마요네즈가 있는 옛날 스타일 사라다. 그건 샐러드가 아니라 사라다, 사라다. 그리고 그게 이제 색깔이 주황색이죠. 그리고 핑크가 되지. 근데 나는 그거 솔직히 인정한다. 요즘은 약간의 약간 좀 발전된 식으로 옛날 통닭에다 이제 마늘을 발라서 나오는 약간 그런 것도 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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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냥 오리지널에다가 전 여기에 제일 좋은 거는 뭐 형 케찹 좋아하고 근데 이건 소금입니다. 옛날 통닭은 소금이에요. 아 어쨌든 케찹이죠 그래도. 네, 케찹에다가 여기 생맥주 보이시죠? 생맥주. 아오. 끝나죠. 아 솔직히 나 KFC는 내가 저는 이게 결승인데. 예 개인적으로 옛날 통닭에 한 표를 하겠습니다. 옛날 통닭 아시죠? 네. 옛날 좀 좋아하지 않나요? 좋아해요. 네. 저건 이제 추억 보정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레오레 마왕 치킨 대 BHC 커리킨. 저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죠? 마왕입니다. 근데 왜죠? 저는 저 가루가 뿌려져 있는 스타일의 치킨을 정말 안 좋아해요. 프링클을 안 좋아하겠군요. 저는 프링클은 치킨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가루? 근데 그 과자 먹어요 그럴 거면. 아니 그거 이거 되게 논란될 수 있는. 왜 논란이야? 왜요? 자 프링클이 어디에서 나왔죠? 어딘데요? 아, 시타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치킨이 네네죠 네네 프링클. 네네가 처음이야? 네네 치킨이 프링클. BHC 프링클이지. 아 그런가? 그래. 아 네네 스노잉이다. BHC. 아 네네 스노잉이고 자 BHC에서 나왔는데 대기업이에요. 다 생각하고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중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그럼 대기업에 만들면 다 성공하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대기업에서 나왔는데 인기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축구판에서는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 너를 영입했다는 건 우리도 사실 실패거든요? 인사 실패죠. 예. 실패예요? 예. 그럼요. 예.
빨. 솔직히 말해서 실패까지는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성공도 아닙니다. 평타. 평타. 평타라고 해주세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어디쯤에 있어요. 혹시 올해가 그 네. 시험 때인가요? 그냥 아직 아직 FA로 풀리나요 혹시? 또 FA로 요즘 많이 풀립니다. 네. 네. 나는 마왕치킨이에요. 저도 마왕치킨. 왜냐하면 저는 저도 가루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안 좋진 않아요. 가루 뿌린 치킨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보다 여기에 어떤 깐풍기스러운 그치? 양념이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촉촉해서 좋아요. 그래. 나는 그것보다도 저런 고추 토핑이 되게 좋아요. 매콤해요. 예. 그러니까 막 그런 류들 있죠. 뭐지? 고추 바사삭. 마초킹. 마초킹. 예. 그런 느낌의 그치? 치킨이 좀 더 맛. 이건 마왕 치킨으로 가시죠. 난 이거 그 프링클 종류는 한쪽 맛있더라. 나 두 쪽 이상 못 먹겠어. 좀 느끼하다. 짝. 이거는 무조건 황홀이죠. 아, 이건 황홀이죠. 무조건 황홀이죠. 황홀 인정이지. 이거는 왜 족대리아라고 해놨지?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BBQ가 사실 뭐 도의적으로 논란이 있긴 있었죠. 아, 그리고 너 좀 약간 너무 가격 너무 비싸다 에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황금 올리브 한정 저는 인정합니다. 황홀 아, 인정해요. 맛있어. 나는 맛있지. 황홀 존나 결승급이야. 그러니까 후라이드 중에서는 결승급이야. 어렵잖아요. 이거 신호등 떨구시죠? 네. 이거는 음식이 아니잖아. 이거 솔직히 치토스 치킨도 별로거든? 근데 이건 신호등은 아니야. 그래. 네.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안 먹어봤어. 네. 저는 치토스 먹어봤고 저건 안 먹어봤는데. 이건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지. 맛없기로 유명하죠. 그래. 네. 먹방하는 분들도 포기하잖아. 맞아요. 네.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크. 고추 바사삭 맛있어. 난 둘 다 먹어봤거든? 어. 아 근데 와... 저는 크리스피 베이크입니다. 아 그래? 네. 그리고 이 둘이 약간 비슷한 계열이야. 비슷한 계열이야. 나는 고추 바사삭이 맛있던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거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자,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런 류의 치킨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종윤이가 고추 바사삭을 선택했다는 거 뭐 본인의 선호도가 있겠지만 종윤이에게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어요. 뭐죠? 이 종윤이에게 히든법을 같이 할래 얘기했던 장소가 옷바닥입니다. 옷바닥이에요. 옷바닥인데 술 한잔 맥주 한잔 하면서 말했는데 이제 히든법을 할 수 있겠니? 벌써 5년이 6년 전이죠. 그때 먹었던 게 크리스피 베이크예요. 아, 저는 왜냐면 그때 닭을 사실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맥주 얘기 많이 먹나요? 네. 네. 나 저는 어떤 형 치킨을 개때로 먹더라고. 둘 다 선호하는데 야, 할래 그럼 짝짓고 막 야 야 먹어 야 맛있어. 나는 이제 얘기 듣고 있으니까 맥주만 마시고 있는데 야 야 왜 왜 안 먹냐 콕콕해서 그게 히든 풋볼 제의하러 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날 크리스피 베이커 먹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그 제안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있는 데였거든요. 네. 그 옆에 뭐 이렇게 갈비 하는 데도 형이 데려가고 그랬어. 근데 치킨을 너무 먹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기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닭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지하라고 이게 지금 이게 존나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주원 형이 되게 히든 카드를 꺼냈어. 그 히든 풋볼 초창기의 그 약간 느낌, 감성. 내가 너를 할 때 이 치킨을 사줬는데 어떻게 고발을 선택할 수 있냐 했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 치킨 맛이 기억이 안 난다. 왜냐면 당신이 존나 다쳐먹었기 때문에. 한쪽인가 먹고 계속 맥주 마시는 형이 진짜 거의 올킬을 하더라고. 내가 많이 고팠나 봐. 형이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그날은 그냥 먹어. 전 그래서 크리스피 베이크. 그럼 저도 크리스피 베이크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둘 다 괜찮아요. 네. 네. 맛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나는 약간 굽는 듯한 이 베이크 스타일 치킨 좋아. 아, 나는 난 괜찮아. 나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 안 좋아요. 네. 아무튼. 네.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치킨을 개때로 먹었었던 그런 추억. 네. 네. 아니, 좋게 좀 마무리할게요. 네. 히든풋볼 제안을 하면서 네. 치킨을 개때로 먹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 네. 여기서 옷바닥에서 이 크리스피 베이크를 맛있게 먹으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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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히든풋볼이 탄생되었죠. 2015년. 네. 역사적인 장소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네. 북가좌동. 아, 네. 북가좌동. 북가좌동이었어요. 아, 네. 네. 일주일에 다섯 번을 주원 형네 집에 갔어요. 이거는 저는 호식이로 갑니다. 호식이의 대표가 이제 간장치킨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마리 치킨의 가성비. 가성비는 먹어주지. 네.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맵스터, 맵다. 형이 매운 치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No, no. 저는 이거 가겠습니다. 나도. 호식이. 네, 저 호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호식이. 호식이. 와, 파파이스 존나 오랜만이다. 야, 근데 파파이스가 요즘 잘 없지 않아? 없어요. 없지. 네, 많이 없어요. 난 파파이스를 그 통 샌드위치 네. 이런 거 많이 먹었었는데 내가 파파이스를 제일 최근에 먹었었던 게 그 제 후배들이 그 공군부대에서 군산 공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미군이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갔더니 파파이스가 있어서 야, 미군부대 파파이스는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미군대 미군부대 제가 워게마라도 동촌에 있는데 거기 항상 파파이스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네. 되게 신기한 게 거기는 카드를 긁으면 캘리포니아 뭐 어쩌고 여기서 해외 결제했다고 들더라고. 아, 그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야, 피자나라 치킨 공주는 이거는 최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죠? 피자나라 치킨 공주 광고했을 때 그 최선수 나와가지고 예. 광고 정말 웃겼잖아요. 그래, 웃겼죠 솔직히. 예. 그때는 이제 문제 있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스타를 했을 때 스타 길드에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피자나라 치킨 공주 가맹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형 피자나라 치킨 공주 광고 진짜 졸라 웃기더라. 야,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냐?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아 왜? 진짜? 광고를 그따구로 만들었냐고. 아~ 그러니까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미지가 너무 배렸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피자나라 치킨 공주 뭐 하나 좋은 걸로 최근에 뭐 있지 않았나요? 그건 있었어요. 그 뭐지? 그러니까 저기를 어떤 아 맞다 서위로 막 해가지고 네. 역으로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피공 뭐 피나치공 피나치공 그래. 그게 이제 피자나라 치킨공 줄임말이죠. 아 피나치공. 맞아 맞아. 아, 네네. 근데 저 피나치공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치킨만 전문점을 하는 데랑 치킨이랑 피자 같이 하는 데 있으면 보통 치킨 전문점을 그치? 많이 선택을 하죠. 왜냐면 아 이거 좀 둘 다 하면 그런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런 걸 감안해도 피나치공 전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형님 평타 치던데. 네. 이게 또 가성비지 뭐. 그렇지. 같이 세트 시켰을 때. 피나치공 갑시다. 네네. 파파신 기억이 안 나?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아, 이거는 야, 교촌 이거는 허니콤보지. 허니는 이거는 결승급이지. 교촌 치킨 교촌 허니콤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애나 어른이나 다 좋아해. 다 좋아하지. 집에 있는 어떤 우리 집 아이들은 꿀치킨이라고 하고. 허니콤보를 네. 꿀맛 나잖아. 네. 그래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아, 당연하지. 아, 근데 이게 허니콤보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저런 류의 치킨들의 공통점. 몇 번 이렇게 계속 먹다 보면 물립니다. 물리지. 약간 물리지. 그건 있는데. 그래서 이... 여기에 레드 디핑 소스를 찍어 먹어야 됩니다. 그 첫 맛이 근데 진짜 십상이. 아 맛있지. 네. 이거는 얘네 치킨도 좋긴 한데 맛있는데. 아, 맛있긴 해. 근데 이 허니콤보가 너무 세. 아 모파닭. 아 모파닭 오랜만이다. 나 이거 못 먹어봤어. 쉽게 설명. 깐부는 먹어봤어. 예, 네, 쉽게 설명드리면 깐부도 그냥 파닭이에요 이거. 아, 그래? 네, 그냥 깐부도 한때 유행했었어요. 깐부 되게 유행했어요. 깐부 누구라도 깐 그 깐부 치킨에 특히나 마늘 치킨이 굉장히 히트를 쳤었죠. 유행했었어. 깐부. 나는 개인적으로 파닭이랑 마늘 치킨이 두 개 있다. 난 그러면 사실 마늘 치킨을 먹습니다. 저도요. 예. 네. 저는 깐부 치킨 하겠습니다. 나도 깐부입니다. 깐부 치킨에서 홍대 깐부 치킨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추억이 많습니다. 네. 좋은 추억인가요? 좋은 추억이지. 좋은 추억이지.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군요.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 저, 거기에 적당한 양 자주 놀러 왔죠. 다섯 명?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아, 저도 근데 이 두 개를 보니까 좀 대학 시절이 생각이 많이 나요. 모파닭 많이 먹었고 저 깐풍기 브라더스잖아요. 저게 그래서 깐부 치킨이라고. 나 그건 몰랐어. 네, 깐풍기 브라더스일 거예요. 아 역시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름에 대해서 예. 깨고 있네.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모파닭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파닭을 좀 좋아해요. 아 그래? 근데 2대1이니까 이거는 깐부치킨으로 가시죠. 전 깐부치킨 너무 좋아해요. 파닭이 난 맛있는데 먹기가 약간 불편하더라고. 근데 파닭이 종류가 좀 많아. 미파닭, 미쳐버린 파닭이 아, 미파닭 있어. 있고, 예. 저는 난 깐부. 깐부. 홍대 추억. 근데 파닭도 대전 쪽에서 나온 거 아시죠? 충청. 세종. 세종에 충청 지역에서. 아, 그래. 아, 그 무슨 뭐지? 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왔어요. 거기 좀 희한한 음식들이 있어. 우리가 숨겨진 김비탕도 음식, 그렇고. 그러니까 숨겨진 음식들이. 또 치킨은 있어. 또 대구가 또 성지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땅땅 치킨이 대구 거든요. 그래. 지역에서 올라오는 게 많더라고. 네. 노랑 통닭 대 또래오래 반반 치킨. 노랑 통닭도 이 착한 통닭이라고 해 가지고 가격이 이제 한동안 좀... 많이 시켰었어요. 근데 또래오래 반반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나는 또래오래가 좋은 점이 이게 오리지널이잖아. 달게 그 고기가 나는 또래오래 항상 먹을 때면 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항상 들었고요. 육질이 괜찮다? 그렇지. 아... 난 노랑통닭은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나는 그 노랑통닭 특유의 튀김옷의 카레가루. 아 맞아요. 그 이제 그거죠. 노랑통닭이라는 그 저 노랑 자체가 그 강황. 카레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뭐야 노랑통닭이 그 약간 그 바깥에 그 업소 이렇게 바깥에 보면 그 옛날에 아버지들이 뭐 맞아, 월급 맞아, 받아서 맞아, 노란 맞아, 봉투에 맞아. 이렇게 봉투에 담아왔다 네. 이런 얘기하는데 맛있어요. 좋은데 네. 끄트머리 가보죠? 그러면 그냥 튀김옷 튀겨진 것만 되게 맞아, 많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가성비는 좋으나 난 하나를 먹으려면 또래오래를 먹을 것 같아. 저도. 아 근데 이거 또래오래로 가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노랑통닭 먹을 때마다 닭이랑보다 강정 느낌이 나서 네 저는 맞아. 학교 앞에서 먹는 느낌이야. 아 이거는 BHC 똑같은 거다. 이거는 난 마초킹이에요. 저도 마초킹인데 우리 마초킹 먹어봤잖아. 나 마초킹. 이거 저도 마초킹인데 이거는 호불호 좀 많이 갈릴 겁니다. 이거 보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마초킹을 골랐다고 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네가 고를 거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 아니고 이게 무슨 틀 간별 뭐 이상형 월드컵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거의 틀 상형 월드컵이지. 사람들 아니 아예 사람들 그냥 그렇게 부르던데. 그래 변질이 많이 됐어. 주식회사 틀틀틀틀 모르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 신났다 이
새끼야. 아니 뭐 같이 회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왠지 알아? 내 여론이 존나 좋거든. 너 41살, 42살 됐어요. 어떤 면상 갖고 있는데 내가 꼭 찾아온다 내가. 네, 한번 찾아보시죠 형님.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면 저랑 주현이 형 좀 이제 선을 그어주세요. 40대랑 30대이기 때문에 같이 묶이면 여기는 영주형 찬우형 쪽이야. 영주형 찬우형 손변 이쪽이고 나는 야, 30대야. 70년대하고 얘기하지만 70년대하고 80년대는 엄연히 달라. 네, 만두 40이야 이제. 병원 나이도 40으로 나와. 아직 39세예요. 아 생일이 안 지났구나. 네 생일이 안 지났어. 네. 미국에서 39세입니다. 네. 미국으로 가세요. Go to America. 지금 시기에 이제 미국 가기도 힘들죠. 네. 네. 뿌링 진짜 잘 받는다 얘기야. 대표님 말씀 잘 받더라고요. 네, 네. 그럼 난 대표 아니에요. 잘 받잖아요. 자, 뿌링클을 저는 이거 약간 치즈가루 같은 거잖아요. 그치.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도 얘기했잖아. 나도 안 좋아. 네. 마초킹. 네, 저도 마초킹. 그러니까 이것도, 야, 근데 이것도 깐풍스러운 거야. 네. 좀 빡치는 건 양이 너무 적어. 아, 그래, 그럼. 아, 너무 적어, 네. 양이. 아, 국내 볼케이노, BHC 스위츠. 나 저건 안 먹어봤어. 이거 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안 먹어봤구나. 스위츠 뭐야? 그런데 저는 둘 다 먹어봤거든요. 네. 나는, 나도 매운 걸 선호하지 않지만, 국내 볼케이노는 맛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맛있게 얼얼해. 매워. 맛있게 매워. 어, 나 지금 침 돌잖아. 근데 난 스위츠는, 그냥 뭐. 네. 약간 마탕 같아. 저기 써있네. 달콤한 마탕. 그래, 마탕스러워. 네. 이거는 볼케이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그니처 대표 그렇죠. 메뉴이기도 네. 하고 국내 오리지널과 볼케이노 네. 국내 오리지널 맛있지 아! 아! 야 치킨맨이야 새우치킨이 꽤 괜찮거든요? 근데 이건 국내 오리지널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 네. 난 둘 다 몰라. 이거는 두 분의 결정에 제가 따를게요. 그러면 사실 저는 새우치킨 쪽인 게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런 구운 치킨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나는 저건 약간 그럼 우리 회사에서 자주 시켜 먹는 미스터 존슨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미스터 존슨? 존슨 치킨 안 먹어봤나요? 아 그때 아 그래서 저 맛있긴 맛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해바라기 치킨 시켜 먹었을 때가 훨씬 맛있었어요. 아 오태식이? 오태식 해바라기 치킨 진짜 맛있더라고. 맛있어. 근데 이게 깐풍기스러운 치킨들이 많이 있네. 많이 있어. 근데 여기에는 특이한 게 진짜 새우가 들었어요. 그 먹는 맛이 있고 나는 약간 이거는 치킨은 저는 무조건 튀김옷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주의라. 뭐 튀김옷이 맛있으니까 에이. 국내 오리지널의 좋은 점은 뭐냐? 순살을 시켰다고 칩시다. 주원이 형은 순살을 선호하지 않지만 근데 순살을 시켰을 때 모두 다 다리살로 오는 데가 있고 퍽살이 섞여오는 데가 있습니다. 네. 국내는 순살도 다리살로 옵니다. 아, 그럼 프라닭과 함께 존나 좋네. 아, 그렇지. 개꿀이죠. 저는 순살을 그 퍽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도 이제 야들야들한 살이 좋으니까. 난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먹을 때는 그 황금올리브 그 닭다리 아, 네, 이런 거를 주로 먹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네. 닭다리만 먹고 가격 똑같지 않나? 아, 1,000원 더 비싸구나. 그럼요. 예, 예, 예. 개 가쁘네. 네. 지는 너 뭐요? 형 형이 골라주세요. 국내 치킨을 그래. 이게 근데 네. 국내가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새우를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 아 새우를 안 좋아해요? 형이 새우 선호하지 않아. 네. 환영이랑 나랑은 아예 대척점에 서 있네. 용가리 치킨 너게. 그리고 근데 이거 저 국내 갈비천왕 먹어봤거든요. 저 맛있어요. 갈비천왕이 맛있는데 나는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맛있는데 좀 달아. 그리고 아. 맞아 그 달달한 갈비 아, 마시고 조금 달아. 저는 이거 용가리 하겠습니다. 나도 용가리. 용가리 맛있어. 용가리 솔직히 용가리인데 케첩 개인적이다. 무조건이지. 용가리 케첩이랑 허니마스터드 두 개 있으면 이거는 진짜 개인적이야. 용가리 가자. 어, 근데 용가리 이제 인정이지. 용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아이 진짜? 아 그쵸. 요, 저 나오나요 용가리 치킨? 이게 너겟이죠? 너겟 치킨 너겟. 집에서 튀겨서 먹을 수 있는. 네. 저게 이제 그 심형래 씨가 용가리라는 치바고 그리고 레드 콤보. 얘 이거 레드지. 이거 레드야. 콤보야 심지어. 콤보가 닭다리, 아, 아. 날개, 맞아, 맞아. 봉. 아. 레드는 너무 맵잖아. 레드 그렇게 안 매워. 아, 뭐가 존나 매운데 교차로. 아, 아니 근데 레드는 그냥 딱 적절한 수준의 매운 맛이죠. 누가 뭐 어떻게 되게 매운 게 있는데 허니 저 이쪽에서. 교촌에? 아닌가? 어, 아닌가? 교촌은 그렇게 매운 거 이거는 그러니까 안 맵진 않으나 막 쇼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이 교촌의 특징은 그거죠. 저게 이제 사실상 양념치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양념치킨이랑 동일선상에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아예 맞아. 다른 맛이에요. 그렇지. 네. 난 이거 레드라고 저도 봅니다. 저도 레드콤보로 봅니다. 자 8강. 아 허니콤보다. 아, 이거 허니콤보. 네, 허니콤보 너무 세다. 없습니다, 네. 네. 저는 굳이 난 레드예요. 저는 굳이 맛에 그걸로 따지자면 저는 마왕치킨 쪽이 좀 더 맛있어요. 그럼 형이 선택해줘야 됩니다. 전 마왕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왕 갑니다. 형이 네. 약간 매운 거를 좀 이제 좀 어려워하니까. 이것도 약간 매운 매콤하게. 근데 레드가 좀 더 맵지 않나? 그래. 이건 약간 달짝지근한 감이 같이 있어. 그리고 위에 이제 그 고추로 토핑을 고추 토핑. 고추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 호식이 두 마리입니다. 호식이 두 마리죠. 치토스예요? 과자 치토스는 내가 인정합니다. 아, 치토스 별로예요. 이거 호식이... 약간 뿌링클스럽지 않아? 아, 뭐 비슷한 류지 저것도. 저는 이거 마초킹이에요.
나는 오리지널이거든. 굽네. 잠깐만, 내가 마초킹을 둘 다 먹어봤거든. 맛이 기억이 잘 안 나. 아 오리지널 먹어봤나? 먹어봤겠지? 먹어봤죠. 마초킹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그 약간 그 뭐야 이미, 이거 그래 이미 트레이닝 한 거예요? 맛을 다시 되새기면 되겠습니다. 마초킹 뭐 알겠습니다. 마초킹도 네.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 네. 양이 너무 적어 근데 양 좀 늘려주세요. 이거 처갓집이죠. 이건 처갓집이지. 처갓집입니다. 더 맛있을 것 같아. 아까 히든풋볼 어쩌고 그러더니 막 그냥 바로 처갓집이라고 하는 거지. 그 새끼야, 네가 아까 전에 내가 저 얘기했는데. 근데 진짜 앞에서 계속 마셔. 그다음에 형이 먹을 때 한 다음에 치킨 약간 국밥 먹지 먹거든. 육즙 이러면 이렇게 소리가 난단 말이야. 맛있다. 이러면서. 그 치킨도 혹시 다 질질 흘리나요? 아, 치킨은 그래도 비교적 덜 흘립니다. 네. 이거 맛있어요? 네. 처갓집. 아, 동키 같은 게 없네. 난 동키 치킨이나 림스 치킨이 좋아. 이거 종류 많은데 무작위로 선정된 거죠? 아, 맞아요. 아. 용가리가 은근히 좋거든요. 저 근데 깐부로 가겠습니다. 나도 깐부 좋아. 난 깐부 마늘 치킨 되게 좋아해요. 용가리는 깐부에 갔었던 친구들 다 생각납니다, 지금. 누가 제일 좋았죠? 와이프가 제일 좋았죠. 아, 같이 갔어요? 왜냐면 와이프랑 혼자 진짜 너무 자주 갔어요, 연애할 때. 왜냐면 집도 북가자동이 그렇지. 제가 혼자 자취하고 했으니까 저도 제일 번화가가 홍대지. 홍대거든요. 가까우니까. 연희동하고. 네. 그래서 깐부. 아니, 저도 이게 근데 아, 또 거기 가고 싶다. 깐부요? 아니 그냥 그 시절로 아무도 안 달려 있는 상태에서 뭐가 깐부. 달려 있죠? 네? 뭐 지금 뭔가 좀 주렁주렁 달려 있네요. 아, 불알 말고요. 네, 네, 불알 말고. 네. 달린 게 불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주렁주렁 옆에 달려 있어서. 네네. 예, 예. 네. 근데 저도 이 제가 이 깐풍기 브라더스를 대학교 때 처음 알아서 대학교 1학년 때 갔거든요. 저도 약간 그 주원 형이 얘기하는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고 막 이런 게 아 또 깐부 치킨은 오프라인 매장이 되게 깔끔했어. 아, 깨끗하고. 깨끗한 호프 같은 느낌도 있고 나무로 쫙쫙 돼 있어서 네네. 카페 느낌 비슷하게 괜찮아. 깐부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 사실 용가리는 여기서 떨어뜨려야 이거는 돼요. 그냥 한번 올려준 한번 거야. 그래. 인정. 네. 네. 이건 옛날 통닭. 옛날 통닭이야. 아, 옛날 통닭 단합입니다. 진짜. 네. 되게 맛있게 사진을 잘 찍어놨네. 이거 황홀이죠? 황홀이지. 저도 황홀이. 이거 황홀이야. 아, 이거. 황홀 솔직히 저는 우승입니다. 야 황홀 하나 시켜 먹자 우리. 오늘 와이프가 일찍 오래 치킨 먹자고. 어 들어가세요. 뭐 시켜 먹을 거죠? 깐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더 헷갈리는데. 네. 처갓집이죠. 네, 이건 근데 처갓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렵지 않네. 전 이거 옛날 통닭입니다. 옛날 통닭을 갈랐을 때 나오는 뜨거운 김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깐부입니다. 튀김옷이 아주 두껍지 않으면서 빠자작 하는 거. 자, 깐부에서 형이 거쳐갔었던 그 수많은 여자들과의 추억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형수 얘기하는데 수많은 여자들 얘기하면 어떡해요. 너가 만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형수님과의 추억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 나왔다. 아, 그 깐부 이거 못 잊겠네. 에이, 깐부 맛있어. 아, 깐부 맛있게. 네, 깐부 가시죠. 네. 깐부에 그게 맞나? 얇은 기본 안주 나오는 거? 그 얇게. 아, 스틱 같은 거. 그게 깐부 맞아요? 아, 깐부 그 분위기를 못 잊겠네. 깐부는 가서 먹을 때가 맛있는 것 같아. 네. 이건 허니콤이죠. 허콤. 황홀. 저도 황홀. 황홀이야 이거. 저는 황홀이 무조건입니다. 황홀 그러니까. 이거 껍질 바삭바삭하잖아요. 겉바속촉에 질리지. 저거 마지막 그 겉에 거 케찹 딱 찍어 먹잖아. 그럼 바삭함과 케찹이 제일 잘 어울리거든. 와 씨발 끝장납니다. 얼마 전에 케찹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요즘에도 케찹을 안 먹고 있습니다. 찍어 먹어 찍어 먹어야지.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케찹이 네 통 있는데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찍어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무슨 회 일단 내가 봤을 때 굴이랑 우유의 맛탱이 갔어요. 그 우유가 좀 별로였어. 이거 황홀 가시죠. 황홀이야. 마초킹 양이 너무 적어. 양? 아 나 진짜 좀 그래. 나 좀 그랬어. 야 이거 허콤이야. 아 저는 허니콤보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나는 이건 나는 왜냐하면 허니콤보 아까 저 덕윤이 얘기 딱 맞아. 처음 몇 조각? 근데 그 존나 맛있어. 근데 나는 그렇죠. 이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나 근데 슈프림 양념을 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저는 슈프림 양념.
사실 시청자분이 시켜준 다음에 형이 두 쪽 먹고 그만 먹었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내가 먹었어. 그때 내가 배가 불렀나 보다. 아니야. 형이가 약간 안 맞는다 그랬어. 아 그랬어? 그러니까 일반 그냥 양념치킨이랑 조금 달라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처갓집은 그러니까 양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치? 근데 저는 후라이드를 시켜서 양념 소스를 추가해가지고 찍어 먹는 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예. 저는 허니콤보. 난 호콤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뭐가 좋죠? 이거는 깐부에 많은 추억이 있지만 나 황홀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이쪽 계열의 최강자라고 봐요. 네. 크리스피 치킨. 겉은 바삭하고 속이 촉촉한 걸 찾으시면 무조건 황홀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뭐, 여기 이 류의 최강이야. 네, 이 종류의 그래. 최강이야. 네. 아 그냥 양념치킨이 없네. 페리칸 양념치킨.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워. 그거 있었으면 난 그거 한 4강까지 올릴 수 있는데. 아 그 동키치킨 있었으면 동키치킨이 우승입니다. 아니, 그런 동키치킨 뭐 어떻게 올려 그거를. 동키치킨 무시합니까? 무시합니다. 동키치킨 가맹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어서 드시고 지켜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이런 자극적인 치킨에 사람들이 맛이 들어가지고 림스 치킨, 동키 치킨 같은 것들이 이제 밀려나간 거예요. 보드람 치킨 이런 거. 보드람 맛있거든. 보드람이 개쩐단 말이야. 보드람 맛있지. 보드람이 소주에다 때리. 보드람 맛있지. 오늘 치킨. 아니 안 되겠다. 치킨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런 게 여기에 좀 안 올라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왜요? 그럼 존나 또 이제 틀 그 댓글 틀로 박수를.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는데. 그래. 나는 그래도 황홀 골라요. 그런 거랑 매치업 있어도. 얘기 나눠보고 하면 되게 머리가 고루하거든? 근데 아닌 척 진짜 많이 그러니까 얘가 뭐냐 하면 그래.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처먹을 먹은 다음에 네. 애새끼인 척 하는 느낌. 그래. 지랄하고 있네. 일부러 젊은 척. 이것도 30대야. 아니 30대는 맞아요. 아니라 말하는 거 보면 더 생각이 늙었어. 해꼰대야. 그러면서 아닌 척 하잖아. 그러니까 본인도 꼴보기 싫어. 아중리에서 먹어주는 척하고 말이야. 진짜 존나 어이가 없어서 내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우리 평가야. 네. 그냥 받아들여. 저 없을 때 해주세요 그 평가를. 네. 계속 말씀드리면 저랑 주원이 형 이제 나이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산 세대가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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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80 초반과 이제 그럼요. 80 중반. 네. 네. 결승입니다. 나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외쳐봅시다. 야 이거 평가 힘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거 두 개 중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 둘 셋 황홀. 황홀. 저도 황홀이에요. 야, 이거 두 개면 황홀이야. 왜냐면 내가 딱 이렇게 생각해봤어. 내가 치킨을 시켜야 돼. 오늘 진짜 치킨 개삘이야. 이 둘 중 하나만 시킬 수 있어. 뭐 시킬래? 그럼 황홀 시킵니다. 네. 왜냐면 오리지널 치킨의 느낌이 그럼. 제일 나잖아요. 네. 황홀 진짜 맛있죠. 인정이지. 순위를 볼까요? 뿌링크. 봐봐 뿌링클이 인기가 많아. 내가 봤을 때 뿌링클이 약간 혼자 쓴 거야. 이거 약간 댓글 조작을 하시나? 네. 아니구나 혼자 쓴 게 아니구나. 뿌링클 처돌이가 분명. 있습니다. 뿌링클 랭킹을 봐야 돼. 그래. 이런 야 뿌링클이 그렇게 맛있어. 근데 뿌링클 맛있어요. 뿌링클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아니 근데 아니 형은 안 좋아할 겁니다. 아 그래? 네. 근데 황고올림이 어쨌든 2등이야. 이거는 그래도 우리 와, 우리의 대세를 많이 달려왔어. 예. 와 옛날 돈은 상위권. 그렇지. 레드콤보랑 다. KFC가 많이 올라와 있네. KFC 맛있거든.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많이 저기 했어. 봐봐 스위치 꼴등. 이게 좀 이상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파파이스는 하위권인 이유가 파파이스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요즘에 없으니까 깐부가 좀 순위가 낮아요. 그 형의 추억이 담겨있는 오빠다 크리스피 베이커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형도 바로 떨어뜨렸어. 뭐 히든볼 얘기하더니만. 깐부는 어딨어? 밑에 있어. 아 깐부를 그 밑에 있었어. 3면에 깐부도 잘 모를 수도 있죠. 깐부가 매장이 요즘에 많지 않아. 옛날에 많았다가 그래, 좀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치킨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네. 했습니다. 네.